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몽클 세라믹 화분, 수제 화분 이제 공방에 왔습니다. 제가요 또. 아, 여기는 뭐볼 때마다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이거는 뭔 그림이에요? 강아지하고 독수리. 아, 독수리요. 이거는 독수리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네, 강아지, 강아지. 개냥지, 멍멍이. 그리고 이 호랑이 화분도 있어요. 아, 호랑이. 아, 이런 건 집에다 두면은요. 재물이 들어온대요. 호랑이. 요거는 표범인가? 예, 이런 화분도 있고요. 요거 사이즈는, 이거는 좀 큼직한 사이즈고요. 요거 한 20 몇 센치, 20, 한 5, 6cm 되는 건가? 네.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꽃들. 야, 주로 꽃들을 많이 그려요. 요런. 해바라기 꽃도 이렇게 아주 정말 화려하고 이쁘죠. 다육이도 이런 데다 심으면 훨씬 인물이 더 나고 사람이나 같아요. 왜? 정말 삶도 진짜 고급진 거 입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다육이도 같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국화꽃. 아, 색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여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큰 화분들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거 화분들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미처 만들어 대기가 어렵답네요. 자, 여기는 한복 시리즈. 자, 이렇게 이쁜 여인네들. 아, 이거는 이제 요거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거. 아, 큼직한 건다 나간 거 없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아, 그렇게 작은 화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큰 것들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요거 다 합니다, 요게. 한복 입은 거. 아, 이쁘죠? 자, 이렇게. 이거는 소개 다 해드린 애들이고요. 그래도 다 나가고 새로 나온 애들입니다, 이거 다. 예, 지금 가마에서 곧, 이제 오늘 나온다고 했나? 이제. 예. 지금 굽고 있어요. 예. 몽클 세라믹 화분.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작업대죠. 작업대인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이제 그림 그리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얼굴 보이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리고 계십니다. 여기. 아, 여기 지금 다 그린 완성된 품은 아니죠, 이거. 이거 완성된 거니까? 아니요, 아니죠. 완성 아니에요. 아직도 잎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초라거나, 뭐라거나, 이거. 이렇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이고, 진짜 결코 이제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격을 그거 지금, 알려드리진 않지만은, 이거, 이렇게 수공 비하면은, 노고에 비하면은 진짜 그 예, 뭐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아, 이거 진짜 비싼 아이가 아니래요. 자, 많이들 요새 막 많이 나갑니다. 화분요. 자, 이렇게. 예,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시간 걸려서 예, 빨리 작업한다 해도 하루에 이제 몇개못 하시나 봐요. 그리고. 자, 그림 그리는 건 여기까지. 아직 완성된 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실게요.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3번, 1단,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해가 올려놓으실 거예요. 아, 엄청 이쁘죠? 그림이. 몽클 세라믹 수제 화분에 여기 이제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화분들 구경도 하시고, 이제 구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거 화분 만드는 이제 작업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물레로 돌리는 거 아니고, 여기는 수공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솜씨가 좋습니다. 안에 지금 아 이제 지금 금방 시작한 건데요, 오늘.
이렇게 싹 터진 것처럼 생긴 거 보고 뭐다 그래요? 트임. 이건 이불로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이제 만들 때 이거 막 문질러가지고 없애느라고 난리지, 이런 거 했으면. 근데 이불로 이제 이게 기술이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기술이라네.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이염수에 이제 붙이는 거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여기 약간 말린 다음에 이제 다리 붙이고, 이제 하나 완성되기까지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제 굽는 거는 몇 번 구워요, 이거? 초벌 제발 두 번. 첩을 굽고 또 두 불까지 이제 구워야 돼, 완성이 됩니다, 이거. 야, 이거 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어디서 선물 받아 오셨대, 이거. 이거 이쁜 거 받으셨네. 생긴 거 엄청 이거 환엽이면서 아우 이쁘네요. 선물 잘 받으셨네. 자, 이렇게 해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콩분이 있죠. 요 콩분은요, 나는 족족 지금 이거 만들기 바쁘대요. 콩분을 잘 사가시나 봐요. 흙토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분은 이제 그거 그거 안 유약을 안 발라 가지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 정말 이거 만지도 이렇게 막 매끌매끌하진 않아요. 터질해요. 그리고 예, 물 마름도 좋고 아주. 이건 부엉이 그림 보세요. 이건 콩분이에요. 콩분 이제 한 몇 센치 되나 5cm 되나 이거 종이컵보다 그냥 그만해나? 종이컵보다 요거는 조금 적어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애들 있고요. 여기 이제 구매 방법은 여기 이제 밴드에 들어가셔야 돼. 밴드로 이제 판매를 하세요. 전화번호도 올릴 테니까 이제 그래 보시고 밴드에 이제 가입하시 갖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나 짜린지 지금 요거 한번 재볼까요? 22cm 지름이 22, 높이가 17. 17입니다. 17, 22, 17 이런 큰 사이즈고요. 여기 이제 물레로 올려놓고 제가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앞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건 22.5. 22.5.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네, 요거는 국화꽃이고요. 19.5. 19.5. 19.5cm.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요 국화 좀 보세요. 얼마나 정갈하게 그렸나. 큰 사이즈죠. 이런 데다 다 여기 심으면은 물 빠짐도 좋지, 마름이 엄청 좋아요, 이거. 그렇고, 이렇게 만든 것이 무슨, 이게 참 고급지고, 이거의 재간이 돼요, 이거. 이렇게 이쁩니다. 자, 엄청 이쁘죠. 하나 더 이쁘시다. 자, 이거는 또 사이즈 한번 볼게요. 24.5. 지름이 24.5. 19.5. 얼마요? 19.5. 19.5. 이건 또 더 크네. 이제 조금씩 더 큰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요거에서 무슨. 매화. 매화 나무에 이제, 요거 새가 이렇게 앉아있네요. 근데 이거 가련에다 한 마리를 더 앉아야 되는데, 독차지하고 있네, 얘가. 예, 아우 멋져요. 멋있어.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 같지 않아요? 생화 같대, 생화. 자, 몽클 세라믹 수제 화분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